친구들 안녕. 카타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와, 친구들 여름방학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같이 막 바다 구경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어? 그 대신 마스크 쓰고 물놀이 간다면서요 요즘? 그렇다 하더라고요. 가운데 입고 차도 입고 마스크 쓰고 물놀이. 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와중에도 건강을 꼭 지키는 우리 친구들 돼요. 어, 근데 리본 언니, 나는 요즘 막 조금 심심해요. 그래서 카타 언니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재미있는 놀이감을 가져왔어요. 와,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진짜 궁금하다. 와, 이거 뭔가요? 이거 혹시 움직이는 애벌레인가요? 빌딩 같아요. 와, 근데 안 쓰러져. 와. 종이컵이었네요. 그리고 종이만 있으면 돼요. 자, 우선 커터 언니 궁금하게 이거 여기다 두고. 너무 궁금하다. 네. 종이로 비행기 만들 거거든요. 와. 어? 지난번에 우리 꿀벌 비행기 만들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날개 있는 비행기. 오. 다 비행기를 만들 건데 커터 언니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볼게요. 저는요.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핫핑크. 핫핑크. 자, 우선 비행기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친구들 지난번에 이런 용지를 뭐라고 그랬죠? 접는 영어로 A4! 자, A4 용지를 이렇게 길다랗게 반 접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비행기 접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세모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제모에서 또 뭐가 되나요? 집 모양이 됐어요. 집 모양. 자, 네. 요 집 세모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네. 또 네모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세모 세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하면 비행기가 되나 봐요. 그렇네요. 네. 또 집 모양 세모 네모. 그다음에 이제 날개를 접어줄 거예요. 날개를. 부분을 뾰족하게.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를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로 접고 펼치면 되는군요. 리본 언니, 제 파란색 비행기 어때요? 오, 하늘을 잘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슝! 오 마이 갓! 비행기를 가지고요. 네. 자, 얘는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 얘는 미키마우스. 얘도 미키마우스. 자, 이렇게 컵을 언니는 이렇게 친구들 같이 볼 수 있게 할게요. 친구들 보여줄게. 네, 그림 친구들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와, 언니! 나 여기 꼭대기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와, 멋지다! 이거 꼭 마치 성같이 생겼어요. 그죠? 종이컵 성이에요. 와. 종이컵 성을 네. 이 비행기로 날려서. 쓰러뜨릴 건데요. 오, 어머, 어떡해. 가까이서 하면 안 돼요. 진짜요? 자, 또 떨어질 거에서 네. 맞춰서 네. 하나, 둘, 셋, 쉿! 하나, 둘, 친구들! 잘 봐, 언니가 몇 개 갈 건지. 하나, 둘, 슛! 친구들 맞죠? 언니들 이렇게. 친구들도 종이컵하고 비행기 접어서 스트레스 날려볼까요? 네, 커트 언니. 네, 내가 부탁할게요. 네, 화이팅! 오늘을 마치고. 화이팅! 야! 야! 오! 와! 리본 언니도 잘해요. 친구들, 언니 또 할 거예요. 친구들, 언니 보세요. 쇼! 이런 일이 있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언니 해볼게요. 하나, 둘. 와, 이거는 진짜 신기하게 떨어졌어요. 리본 언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고 막 스트레스도 막 풀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놀이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커터 언니 네. 이거 맨 처음에 멀리서 이렇게 맞췄을 때는 잘 안 됐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좀 튼튼했어야 되는데 잘 튼튼하지 않을까 봐요. 맞아. 이렇게 네. 종이 비행기로 가까이 거리에 있는 종이컵을 쓰러뜨리는 것도 집중을 해야 되고 어려운데 맞아요. 성경에 보면요. 네. 튼튼한 돌로 이렇게
지었는데 벽돌을요? 네네. 오. 그거를 뭘로 쓰러뜨렸는 줄 아세요? 벽돌은 큰 망치. 그죠? 막 큰 망치나 다이너마이트. 막 이런 거. 근데 성경에 있던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는 없었대요. 맞아요.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죠. 그래서 망치로 터뜨린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것도 아니고 와! 함성 소리로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아세요? 언니 나도 그 말씀은 성경책에서 읽긴 했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그치? 어떻게 하나님이 도르라고 해서 도우니까 성이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 언니 나도 너무 신기한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쌓아서 비행기 말고 와 하면 이게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안 쓰러지죠. 안 쓰러지네. 안 돼요 친구들. 근데 언니 여리고 손이 무너졌다니. 그것도 하는 소리에 무너졌다니. 와 너무 놀라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네 하고 대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진짜 그게 어떻게 무너져 막 했을 텐데 와 사람들 되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커터 언니도 그리고 저도 우리 친구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리본 언니 아주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요. 가끔씩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해라 할 때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어느 때냐면 막 기도하라고 할 때 아니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할 때 막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데 남주라고 할 때 그런 거 진짜 힘들 때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쁘느니 저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맞아요. 네. 자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커터님도 저도 순종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언니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안녕.